안녕하세요. 바우쌤입니다. 밤새 눈이 조금 내렸는데요. 이 발자국이, 눈 위에 발자국이 뭘까요? 하고 보니까 개들 발자국이랑 그리고 꿩돌 발자국이랑 그리고 철새들 발자국입니다. 눈 온 날은 토끼들의 발자국도 보이나 하고 보니까 토끼는 안 보여요. 바우세미 농원에는 토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발자국은 보여요. 여기가 바우세미 농원이고요. 한쪽에는 지금 눈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눈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포근해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는 눈이 다 녹고 있습니다. 와! 요쪽에 다 샥!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 집만 보이네. 깊은 산호설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이게 무슨 꽃이냐면요, 눈 속에 복수초 꽃이 보이나 하고 꽃을 찾다가 구절초랍니다. 구절초랑 의알이랑 할미꽃 싹이랑 이것이 눈 속에 지금 꽃이 어느 꽃이 있나 찾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올케 전화가 왔네. 전화 받고 다시 찍을게요. 어머나, 영상 찍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다시 찍고 있어요. 와, 요렇게 발자국이 요렇게. 제가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우리 바우세미 농원이고요. 여기는 지금 밤나무, 은행나무 있는 산이랍니다. 예쁘죠?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 볼까나.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와, 예쁘죠? 이게 창죽나무예요. 작품입니다. 작품. 자, 오늘의 영상은 바우세미 농원에서 눈, 꽃, 눈꽃 사진 찍고 있습니다. 눈꽃 사진이 복수꽃, 아, 복수초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 지나면, 구정 설 지나면 복수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안 핀 것 같아요. 눈꽃 사진. 찰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